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양호한 실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이 나왔죠. 매출은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를 부합했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증권가에서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올해 감리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실적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키움증권에서 올해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성장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이런 기대감을 리포트에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뭐 증권가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실적에 대해서 이 4분기에 아무래도 레키로나 이슈가 반영이 됐지만 그래도 양호한 실적이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실적이 나오면은 좋든 나쁘든 간에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가 뭐 그렇게 나쁜 이유는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지나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안 좋게 받아들이지는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분기 영업이 697억입니다. 네, 시장 컨센서스를 20% 정도 하회했으니 어느 정도는 이제 어닝 쇼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치료제죠. 레키로나가 그 오미크론에는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중대본에서 그 사용을 중지하도록 네, 얘기를 했어요. 그에 따라서 재고자산에 대한 그 충당금이 반영되면서 예.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이 아니라 결국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일시적인 실적 부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셀트리온 그룹주의 뭐 가장 큰 악재는 최근에 있었던 뭐 분식회계 의혹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요건 조만간 제가 볼 땐 해소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예. 더 중요한 문제는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부분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바이오시밀러의 업황 자체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지금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이런 그룹주들이 모두 다 이제 동원이 되다 보니까 본 사업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치료제에서 가시적 성과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 부분도 부진하고 여기에 집중하니까 본업도 약화되고 그래서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본업 회복에 대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혈액암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 같은 경우 4분기 미국 매출액이 709억 원, 전분기 대비해서 140% 급증했고요. 가격도 인상이 됐습니다.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또 가장 효자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램시마 SC. 그러니까 기존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램시마의 제형을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램시마는 이제 정맥주사 형태였는데 램시마 SC는 피하주사 형태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놓을 수도 있고요. 예. 그 처방받는 시간도 훨씬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램시마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고 램시마보다도 비싸요. 근데 지금 유럽이라든지 뭐 해외를 중심으로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도 웃어줄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가진 것도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제약업체 내에서 쓸 때는 그러니까 신약으로 개발 가능성이 있는 후보물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떤 후보물질이 결국은 임상을 거쳐서 신약까지 연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결국은 예. 이 후보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원동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가 이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본업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 지금 글로벌적으로 고령화 그리고 의료비 인상 예, 국내도 심각하죠. 일본이라든지 유럽도 이런 부분에 노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는 그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과는 똑같지만 가격은 5에서 한 20%까지 싸기 때문에 각국이 다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시밀러 업체 자체의 미래는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빠진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PER 밴드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PER이 한 45배? 한 45배 정도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크게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저가 매수를 한번 염두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